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17학번 최가을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경북대학교 철학과인데요. 철학과는 1951년에 신설되어 70년이라는 깊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고도 오묘한 철학의 세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철학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자기 정체를 발견하는 동시에 인생 일반의 진면목을 자각하는 데 그 궁극 목표를 두는 학문입니다. 흔히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되는 철학은 모든 문과학문의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삶의 의미를 묻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숙고하며 나와 타자 그리고 우주를 사유하는 것과 더불어 철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북대학교 철학과 1호 학번에 재학 중인 전준 씨와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네, 철학과에서는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등 근본적인 학문을 배웁니다. 이런 근본적인 학문을 토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철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철학과에서 하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철학과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철학과에서는 칸트, 헤겔, 데카르트 등 당대 최고 천재들의 생각을 배우는데요. 그러한 생각들을 배우는 만큼 생각하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철학과에 진학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학문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네. 졸업 후에 진료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네, 졸업 후에는 철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학문들을 복합적으로 배우는데요. 이렇게 복합적인 것을 배우는 만큼 진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정치인, 변호사, 검사, 글을 쓰는 작가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직에 뜻이 있다면 교직 이수를 통해 여러분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철학과를 다니면서 정말 잘 왔다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학과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들을 배우는데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 부딪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봄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내게 다가왔을 때 좀 더 쉽고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과를 하면 굉장히 글도 많이 쓰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무언가를 해낼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철학과 1호 학번 전유진 씨와 함께 철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꿈도 이곳 경북대학교 철학과에서 한번 펼쳐보세요. 경북대학교로 오세요! 오세요.